Freebird. 자, 투데이스 기어 이펙트 기어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번에 그 헤비 버텀, 네, 헤비 버텀 그 원래 굉장히 훌륭했던. 예. 어, 뭐 저희 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리더들. 네. 상당한데요. 같이 나온 또 M1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스터입니다. 네, 미니콘 부스터라 해서 초콜릿 일렉트, 초콜릿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부스터인데, 뭐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거 많이 알잖아. 이거 뻔하죠. 이거 뭐 데시벨이나 뭐 그런 거 이제 그죠. 하는 거고. 이거 뭐 똑딱이 스위치 뭐 네, 약간 뭐 그 클래스 더럽게, A 방식 구조 예. 어, 예. 더럽게 비싸네요. 예. 하여튼 얼마인데요? 한 돈이 10만 원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뭐 뭔가 이렇게 톤도 들어보시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어, 정우 씨 오늘 이렇게 뭐 멋진 기타를 하나 들고. 네, 제 기타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골드 색이 아주 네. 샴페인 골드가 네. 멋진. 저희 저번에 리뷰했던 깁슨 저기 2014였나요? 네, 샴페인 골드 또 레스폴 스탠다드. 아, 네, 예. 커스텀인데요? 네, 커스텀입니까? 네, 아예. 아. 어, 그러니까 더블 바인딩이네요. 아, 앞뒤로. 헤드를 보니까 예, 살짝 스포일러. 네, 이런 기타네요. 네. 네. 뭐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번 잠깐 뭐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요, 일단은 이펙터 네. 연결 체인은 크런치박스 1번, 2번, 3번을 해드렸고요. 네. 이따가 어떤 개인 부스터용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그널 부스터용으로 네. 한번 어떻게 소리가 차이나는지 네. 한번 들어보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쓰실 때 어떤 소리가 좀 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냥 지금 연주 중이세요. 볼륨도 올라가지만 엄청 두꺼워지네요. 또 우리가 시그널 부스터로 또 이렇게 훌륭하게 쓸 수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부스터용으로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스. 네, 노브가 이제 살짝. 노브가 이제... 병신이네. 개인이 쫙 올라가죠. 개인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개인을 조금만 올리려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예, 예. 그럼 게인을 한번 최고로 많이 올리고 싶으면은 얘가 보니까 얘에 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그 한계가 예. 넘어가면 또 좀 너무 피크가 뜨고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시그널 부스터용으로 하면 써볼게요. 예. 크런치 박스 살짝만 올려서 이걸 좀만 굉장히 커집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살짝만 올리셔도 돼요. 시그널 부스터 용도로 쓰실 때는 정말 여기서 살짝만 올리시면 솔로 같은 거 내 꿈을 펼칠 때 네, 그렇죠. 빡 네. 튀어나와 하는 걸 웽 할 때 이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입니다. 네. 김성명 씨 저기 부르다가 뒤로 가시면 이제 기타를 누구 누구요? 네, K2 김성명 씨. 아, 그렇죠. 이제 기타가 나와야지. 그녀의 사랑이니까 기타. 기타는 레스폴. 네. 그렇죠. 기타는 레스폴. 네. 레스폴은 비욘드. 네. 레스폴은 깁슨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소리의 톤 차이라는 게 다른 회사, 타회사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채색이 없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아, 좀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EQ가 변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을 주는 느낌 그런 맞아요. 겁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헤비바텀도 보면 뭔가 이렇게 와이드 레인지해지고 네. 이렇게 덩어리가 딱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름부터 헤비바텀. 네. 예. 두꺼운 바닥, 네. 가장자리, 바닥, 곰발 네. 바닥, 네. 뭐 이제 그런 것처럼 M10이었습니다. 초콜릿 드라이버 M10이었는데 뭐 이건 사실 뭐
많이 그렇게 뭐 소개해드릴 것도 없고요. 또 많이 아시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핸드메이드입니다. 100% 퓨어 핸드메이드이고 노브 하나까지 다 손으로 칠했다고 하고요. 자, 일본에서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핸드크래프트 인 재팬입니다. 네. 자, 초콜릿 일렉트로닉의 MCB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